Expensive. Expensive. 이거랑 비슷한 말 하나 나오죠? 네. Precious. Precious.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Precious. 비싼 값진. Expensive. Expensive. 이거는 Shoe. 그다음에 Trust. 비슷한 말은 뭐 이런 것들 Believe 이렇고요. Faith. Faith도 있네요. 같은 말. Trust, faith. 그다음에 얘는 Care about. Care about. 오케이. Care for는 뭐예요? Care for. Care for는 돌보다고요. Care about은 신경 쓰다고요. 그러니까 Care about. 일단 단어 좀 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Love. 어떤 시니까 Lonely. lonely겠죠. 이거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 뭐겠어요? Deafness. 그렇죠. deafness죠. Deafness. 자,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 한지좀 됐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 자, 그래서 Edison's 하면 이렇게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는데 이거는 Edison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뜻일 수도 있다. Edison의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deafness가 왔으니까 deafness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청각장애라고 하면 되니까 얘는 에디슨의 청각장애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는 에디슨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에디슨의라는 뭐다? 소유격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became이 무슨 뜻이니? became이 뭔 뜻이죠? became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일단 became은 becom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네. 맞습니까? become이 3단변식 어떻게 하냐? become, became, BK. become. become, became, become. 좀 이따가 이제 94개 외울 거 있어요. 하루 만에 외우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겨울 방학 동안.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럼 그때까지 안 좋아해도 되는데. 지금 넣어드릴게요. 사발에. 세트 추가. 아니, 이거는 모든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6학년들이 겨울방학 동안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외우고 나서 다들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중학교 3년 동안. 아, 그때 그걸 외웠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 여러분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자, 94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클릭. 아예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좀 이따가 다시 말해. 하지 말라고. 괜찮아. 내가 하지 말라니까. 예, 그래서 become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하다시의 3단변신 94개에 대한 얘기인데요. become, became, become이었습니다. come도 똑같아요. come의 3단변신도 came, come. 이렇게 합니다.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그거 과거형. 예,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92개밖에 안 되네. 2개 들어왔대요. 다른 2개. 다른 2개. 예,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모든 하다시가 3단 변신하죠. 셋셋셋 뭐. Set, set, set. Hold, held, held. Become, became, become.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민맨, 맨스, 빅스, 벅스, 벙크는 뭐몇개안 되네요. 맞습니다. 한석달 정도면 충분히 외우겠죠. 겨울 방학이 한 달인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쪽 갈 거예요. 자, 어쨌든 become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becom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되다죠, 되다. 뭐 become a doctor 하면 뭐예요?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다. becom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다. become deaf. become 없다. 청각장애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okay. become 뒤에 deaf는 무슨 시죠? 이름씨. 아, 어떤씨. 어떤 시죠? deaf. 어떤 귀먹은 청각장애인. 그럼 become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겠죠.
토마스 에디슨이 became deaf. 귀가 먹었다 이 말이죠. 청각장애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when은 두 가지 뜻이 있다면서 여기 설명했습니다. when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다? 언제? 라고 물을 때도 쓰이고 그 언제라고 묻는 문장은 when 뒤에 묻는 말의 단어의 순서가 왔을 때 when do you go? when do you get up?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when are you happy?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이 왔을 때는 언제가 되고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when you go, when you are happy 이런 식으로 묻지 않는 말이 오면 그때 when의 뜻은 뭐다? 누가 뭐뭐? 할 때라 뜻이죠. 여기에 he was a little boy는 묻는 말입니까? 묻는 말이 아닙니까?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he was a little boy의 뜻이 그가 꼬맹이였었다죠. 네. 그렇죠. 그가 어린 남자아이였었다죠. 누가 뭐뭐 했었다니까 묻는 말이 아니면 그러면 1번이 아니고 2번의 뜻 when he was a little boy는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죠?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래서, could는 뭐에 무슨 형이니까? 걔는 먹어요. 그러니까, he could not hear는 뭐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들을 수가 없었다. could의 뜻이 뭡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뭐뭐 할 수 있었다. 근데 not이 있으니까, could not 하면 할 수 없었다고요. hear라는 하나씩 왔으니까, 그런 들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들을 수가 없었다? The lessons를 언제? In school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말이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 수업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for this reason이 뭐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누가 뭐 하는 이유 때문에 에디슨이 in school에서 the lessons를 could not hear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뜻이죠. 에디슨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면 선생님이 뭐 설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ould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발문금 설명하고 나서 좀 있다가 could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들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근데 못 들으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더 티처가 뭐 했대요? Thought. 뭐 했다? 생각했죠. 그렇죠. That he was stupid. 그가 에디슨이 멍청이라 그것을 어우 쟤 좀 멍청한가 봐.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라고 선생님 생각했던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that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that에 배운 순서대로 얘기했죠. 제일 먼저 배운 I like that. 저거 I like that book. 저 둘 다 공통점은 손가락질하는 that이라 그랬죠. 이런 느낌. 이걸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것이니까 명사란 말이야. 손가락질하는 명사,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that book은 that이 book을 꾸며주니까 지시 형용사, 지시하는 어떤 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뜻이라 했습니다. that이 that 뒤에 he was stupid. 어떤 형태가 왔다? 완벽한 독립문 만세할 수 있는 형태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멍청이였었다. 완벽한 문장이 왔다. 완벽한 문장 앞에 대시 있으면 누가 뭐뭐 한다 앞에 대시 온 거죠. 네. 누가 뭐뭐 한다 앞에 대시 오면 누가 뭐뭐 한다라 것 됐습니까? 그가 멍청이였다인데 대시 붙어서 그가 멍청하다라는 것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선생님이 그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걸 뭐 나중에 중학교 1학년 가면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what에 대한 what did the teacher thin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 did the think what did the teacher think 무슨 생각했니? that he was 무엇을 생각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생각했다? 그가 멍청이라 네, 것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세 번째 대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부터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But Edith's mother knew. 누가 뭐 했다? 에디슨의 엄마는 알았다. 그렇죠. 알고 있었단 말이죠. Her son was really smart. 무엇을 알고 있었대요? 그의 아들은 정말로 똑똑하다라는 것을. 그녀의 아들. 됐습니까? 그녀의 아들이 정말로 그녀의 아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슨을 얘기하는 거죠. But Edith's mother knew. 그러나 에디슨의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정말로 똑똑했다 하더라 이것을.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네. 대시 생략된 거예요.
왜냐, her son was really smart. 완벽한 문장이죠. 그녀의 아들이 정말로 똑똑했었다. 독립만세,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문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 그것이 어떤 무슨 포장지 같은 거에 푹 쌓여가지고 new 뒤로 들어간 거 이걸 보고 목적어가 되었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 에디슨의 엄마가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알고 있었니?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거 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뭐와 같은 여러분들 배웠던 거 문법 시간 배웠던 거 뭐의 역할한다? 명사. 명사의 역할하는. 그러니까 독립만세 하고 있던 애를 잡아갖고 너는 명사야, is야. 너 앞만 길어봤자 is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대시다. 내 아들이 정말로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아들 똑똑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단지 귀가 잘 안 들릴 뿐이야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home. 나옵니다. taught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taught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가르쳤다죠. 가르쳤다. 뭐에 무슨 형입니까? teach의 과거형. 그렇죠. teach의 과거형이죠. teach의 3단변신 좀 이따 배우겠지만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3단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she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요?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school. 당연히 she는 Edison's mother. 그렇죠. Edison's mother죠. 그 다음에 take A out of B가 보입니다. Take A out of B.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take A out of B는 A가 B를 가져가다가 아닙니다. take 앞에 있는 녀석이 주어줘. she가 take 한다 이겁니다. she가 take 한다. 자, take A out of B는 take A, A를 데리고 가는 거죠. out of B,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B 밖으로. 그렇습니까? A를 B 바깥으로 데리고 가다 이 뜻입니다. take A out of B. A를 B 바깥으로 가지고 가다, 꺼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을 뭐 했습니까?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죠. 자, 집에 가자! 너 여기 있어봤자 뭐 배울 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Edison's mother took Edison out of school. And 여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And she taught him. 이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she가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she가 뭐 했고 뭐 했다. she가 took 했고 taught 했다. 데리고 갔고 가르쳤다 이겁니다. 뭐로 연결돼 있어? And로 두 문장이 연결돼 있는 거죠.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데리고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가르쳤다. 어디에서 가르쳤는지 나오죠. 어디에서? At home. 홈스쿨링 했단 얘기죠. 요즘 말로 집에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stupid의 반대말. stupid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본문에 나오죠. smart가 나오죠. 여기 보면 선생님은 뭐예요?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그렇죠. But Edith's mother knew her son was really smart. Stupid smart. 서로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new 뒤에 생각된 말 얘기했죠. But Edith's mother knew 네. that her son was really smart. 하다라. 국민만. 자, 것 이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총 내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던 걸 겉 만들어준 거. 예를 들어서 거기 가다가 뭐예요? 거기 가다. Go there. Go there. 자, 이거는 주어가 없죠. 이거는 네. 이런 것. 뭐, 거기에 가다를 거기 가는 것 만드는 건 to go there. There와 going there. 이게 있죠. To를 붙여주거나 또는 ing 만들어주는 거. 이건 주어가 없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빵 먹다, 뭐 have bread. 빵 먹는 거, to have bread, having bread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누가 뭐뭐 하다 있죠. 누가 뭐뭐 하다 완벽한 거. 예를 들어서 그는 정말 똑똑했었다. He was really smart. 누가 뭐뭐 하다를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다라는 건 만들어주는 건 누굽니까? 바로 대시다.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을 건 만들어주는 건 대시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것에 대해서 명사, 이건 뭐 어떤 건 명사구다, 어떤 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런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들어도 되고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문법이라는 거 공부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뉴디에 생겼던 말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ecause하고, 여기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자꾸 비교합니다. 왜 비교하느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까 비교를 하겠죠. 자, 근데 because, 자, because는, 아, because of부터 얘기하면 because of you. 이렇게 써. because of you. 또는 because of that. 이런 식으로. 또는 because of the accident. 뭐 이런 식으로. accident가 뭐죠? 그렇죠. 그럼 because of the accident 한번 보겠어요. 사고 때문에.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자, because는 이렇게 씁니다. Because you are ugly. 뭐 이런 식으로. Because you are ugly. Because you are ugly 한 뭐예요?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자, 둘의 공통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차이점은? Because. 혹시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나요? 아, 안 해봤나요?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 Because는 접속사고. 예, because는 좀 예 그렇게 나와있죠. 네.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서 막 저도 잘했습니다. 어, 그렇죠. 자,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봅시다. 자, because of, because of의 차이점은 뭐죠? 제일 흔하게 보는 말인데, 자꾸 설명을 오는 걸까요? 절과 구의 차이를 몰라. 벌써부터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절은, 절하고 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하고 구는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절이나 구라고 그래요. 네.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란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그건 절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의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절은 뭐냐?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때 절이라 그래요. 보통 인터넷에 설명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S 더하기 V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주어고 동사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보고 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절. 절. 그러니까 구는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는 없는 걸 그냥 구라고 합니다. 뭐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because 뒤에, because는 그럼 접속사라고 했는 얘기는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절이니 군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because는 누가 뭐 한다가 온단 말이에요. because 뒤에 뭐가 온다고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because of 뒤엔 뭐가 온다. because of 뒤엔 그냥 어떤 것이 온단 말이에요.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of you. because of that. because of 뭐. because of my homework. 알겠습니까? Yes, because of 어떤 것. 네? 네. because of 어떤 것. 뭐?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잘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I'm ill이 뭡니까? I'm ill, I'm ill, I'm sick하고 같은 뜻이야. I'm ill, I'm sick. 여기에 뭐 as, since 써있는데 because 이번에는 because. 내가 아프다. 누가 뭐뭐 한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랑 합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 앞에 비코, 이거 비콘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비콘을 쓴 거예요. 그냥 비콘하고 같은 다른 말을 쓴 건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I cannot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My illness가 뭘 것 같아요? My illness. 나의 질병이죠. 나의 질병. 무슨 시예요? 이름 시.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because of it 하는 거죠.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그니까 그걸 뭐 이제 찾아보면 뭐 하나는 접속사다 하나는 전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because는 누가 뭐 한다가 온단 말이에요.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of는 어떤 것 때문에를 만든다고요. 네. 됐습니까? 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because가 쓰였어? because of가 쓰였어? because of. Okay, Edison was lonely and shy. Edison은 어떻고 어땠대요? Edison은 외롭고 수줍음이 많았대죠, 그쵸? Because of his deafness가 뭔 뜻이겠어요? 귀가 들리지 않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이죠. 그의 청각장애, 다시 말해, 그것 때문에 이 말이죠. 그의 청각장애 때문에. 자, 그럼 똑같은 부분, 여기에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건데, because of 말고 because를 써볼까요? 그러면, Edison was lonely and shy because, 그렇지, he was deaf. 안 되겠죠. Because he was deaf. 그러니까 because of his deafness나 because he was deaf나 또 뜻은 어떻다? 똑같다. 오케이. Okay. Because he was deaf 하면 그가 어땠기 때문에 청각장애였기 때문에 he was deaf. 완벽한 문장이죠. 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His deafness.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구라고 한대요. 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단골 출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걸 싹 빼놓습니다. Because it's deafness 해놓고 맞냐 틀렸냐. 중학교 때요? 예. 그렇습니까? 아 오브 그거 뭐 안 쓸 수도 있지 뭐 이러면 틀립니다. Because가 왔으면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와야 되고요. Because of가 왔으면 반대로 어떤 것이 것만 와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Because of you. 이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of의 차이점. Because I am sick.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부분. He lived. 에디슨이 뭐 했대요? 살았다. 오케이. 어디에서? 침묵의 세상 속에서. 그렇죠. 침묵의 세상 속에서. 조용한 세상에 살았단 말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세상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오케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여러분들이 막 괴롭겠죠. 음악도 잘 못 듣고. 그렇죠? 괴롭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떻게. However. 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나요? 그러나. 예. 하지만. 그러나. 자, however는 읽기 할 때, 읽기를 수행할 때, 읽기 과제를 수행할 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뭔가 의외의 것이 튀어나오거나 앞에까지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시작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however 앞과 뒤는 반대되는 내용을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he lived in a silent world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however 하고 나서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he didn't feel bad about it. 자 일단 feel bad about 이 뭐예요? feel bad about 안 좋게 느끼다죠. 좋지 않게 느끼다. 뭐 슬프게 느끼다일 수도 있겠죠. 슬퍼하다 뭐 좋지 않게 생각하다. 자 however he didn't feel bad about it. 그러면 그러나 그는 그 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귀가 들리는 듯이 않는 걸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잇에 대한 얘기. 잇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조사한 거, 뭐예요? 잇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가 조용한 세상 속에 사는 것. 앞 문장 대신 온 거죠, 앞 문장. 맞습니까? He didn't feel bad about it. He didn't feel bad about that he lived in a silent world. 아, 그가 침묵의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하지 않았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았다. 아, 그래서 이슬 우리말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침묵의 세상 속에 사는 것, 좀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이 말이죠. 또는 그의 청각장애, 뭐 이거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He didn't feel bad about his deafness. 그렇죠. He didn't feel bad about his deafness. 그의 청각장애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Edison later said. Later가 뭐예요? 그렇죠. Edison이 나중에 말했다. 여기도 또 뭐가 생겼냐? 여기에 보면 완벽한 문장은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대시 생겼다. 그가 어떠고 저때 따라 는 것을 나중에 얘기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가 이런 말 했다 그래 놓고 뒤에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얘만 쳐다본다고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앞 뒤를 봐야 되겠죠. Why?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뜻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he
He couldn't listen to. He couldn't listen to. 그는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this meant. 이러한 점은 뭐 했다? 의미했다. He didn't have to care about. 그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무엇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this는 뭐 대신 왔냐? 여기에 들어갈 말 대신 왔겠죠. 이러한 점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아, this는 참 미안합니다. 이거 대신 왔네요.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대신 왔네요.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this가 가리키는 건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점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었다. Instead가 뭐예요? 뭐 대신에. 대신에. 그럼 뭐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대신에. 신경 쓰는 대신에. 아.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는 대신에. He could give. 그는 줬다. 줄 수 있었다. 무엇을? 그의 생각들. 그의 모든 생각. 그러니까 그의 모든 정신적인 능력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He could give all of his thoughts. 그의 모든 정신적 능력을 쏟을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 그렇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막 머리 막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도 와보. 그래서 레이슨이 어 뭐래? 이러겠죠. 어 그래, 넌 시커 뜯어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설명했었던 거 이거 설명 안 했나요? 네. 아, 안 했어요? 어,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자, 이제 할게요. 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무슨 뜻이다? 뭐뭐 해야 한다. 오케이, 뭐뭐 해야만 한다. 같은 말은 뭐다? must. must. should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네. 아, must 하고 같다. must도 조동사니까 뒤에는 must 뒤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원래요. 오케이. 자, have to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나는 가야만 한다, 나는 먹어야만 한다 이런 거일 땐 I have to eat, 뭐 그들은 뭐 먹어야만 합니다. They have to eat, 뭐 너는 먹어야만 돼. You have to eat 이렇게 하지만 그는 먹어야만 합니다 할 때는 he has to, has to를 쓰기도 하겠죠. have to만 있는 게 아닙니다. has to. have to나 has to는 must로 바꿔 쓸 수 있다. must에는 s 붙이고 이런 규칙은 필요 없어요. 뭐 I must go, he must go 그냥 하면 돼. 조동사는 편합니다. 조동사가 오면 편해집니다. s 쓰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근데 don't have to는 뭔 뜻이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don't have to만 있는 게 아니고 그는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have to. He doesn't have to eat.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도 있어요. Doesn't have to. 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have to하고 must는 같았죠. 하지만 don't have to하고 don't have to하고 must not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have to하고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같은 뜻이다. 하지만 have to에 not 넣은 don't have to하고 must에 not을 넣은 must not은 같은 뜻이 아니다. 그럼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must not의 뜻이 뭐길래?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얘는 금지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have to see the doctor. 나는 진찰 받아야만 돼. I must see the doctor. You don't have to meet me now. 넌 지금 날 만날 필요가 없어. If you're busy. 만약 네가 바쁘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F라고 써있는 건 광고가 아니고요. 비교입니다. 비교. 됐습니까? 비교. 자, 이 얘기, 뭐, head to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must에 대한 얘기를 하면,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다른 조동사들은 과거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과거형은? would. 그렇지. would. 일 것 같죠. can의 과거형은? could. could죠. 뭐,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그렇지. should. may의 과거형은? may의 과거형은? might. 자, 이렇게 과거형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나 must는 과거형이 없어. must는 과거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must 가지고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근데 다행히 must하고 아까 뭐하고 같은 뜻이었더라? must하고 have to. have to하고 뜻이 같은데 have to는 have의 과거형이 뭐야? had. had죠. 그러니까 had to를 쓰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had to 하면 여기 해야 했었다인데 이걸 괄호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의 의무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문이 여기는 예문이 없는데 여기 예문은 잠깐 빌려왔었으면 만약에 I have to see the doctor. 이거는 나는 언제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또는 미래 이 말을 얘기한 거죠. 현재 또는 미래. 근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 I have to see the doctor yesterday.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I have to see the doctor yesterday. 나 어제 진찰 받아야만 했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당연히? 틀렸어요. 그러면 yesterday를 써야 되겠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 had to. 그렇죠. I had to see the doctor yesterday. 나 어제 진찰 받아야만 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had to 하고 yesterday 얘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 점수로 맞나요? 네, 이건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Had to see the doctor yesterday를 보고는 시제. 이제 이런 건 조금씩 뭐 그냥 머리 뭐 그런 게 있다. 뭐 소문만 들어두세요. 이제 head to의 not known 형태는 뭐다? head to의 not known 뭐다? didn't have to. 뭐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어디 나오길래 여기 설명해 놨는지 이거 어디 나와요? 자, 이게 나와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그렇습니까? 뭐 this는 얘기했죠.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였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을 의미했습니다. 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We didn't have to care about. Care about 뭐 하다? 신경 쓰다. 상관하다. 그렇습니까? I don't care about you. 난 너 신경 안 써.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때 I don't care about you anym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더 이상 너 신경 쓰지 않을 거야. I don't care about you. 뭐야 미드 같은 거 많이 뭐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I don't care 이런 얘기 많이 한다. I don't care 뒤에 about 생각된 것도 I don't care.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상관 없어. 이런 뜻이죠. I don't care. 됐습니다. 또 뭐야 뭐 21 요즘 뭐 안 나오지만 뭐 걔들이 부른 노래 I don't care 뭐 이런 노래 있구만. 나 신경 안 써, 뭐 이런 뜻이죠. 나 상관 안 해. 됐습니다. 오케이. 디스도 우리말로 쭉 설명했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했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독학으로 성공한 에디슨인가요? 아니요. 오케이. 독학으로 성공했잖아. 우와. 독학으로 성공했잖아. 그쵸? 국악으로 성공했다는 내용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아니요, 학교 안 나왔어. 학교 나왔는데 엄마가 엄마가
아,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독학은 아니다. 홀로 독자를 쓰면 안 된다. 그럼 약점을 장점으로 이용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죠. 청각장애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청각장애로 외로운 삶을 살았잖아. 뭐 거기 나오잖아. He lived. He lived in a silent world. 그렇죠. He was. He was lonely and shy. Why? Because of his deafness. 그렇죠. 맞잖아. 나오잖아. 네. 청각장애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내용 나오잖아. 네. 이게 주제인가 보군. 네. 근데 나오는데 주제는 아니죠. 그렇죠. 에디슨을 위인으로 만든 에디슨의 어머니.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네. 주제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나오는데 네. 주제는 아닌 거죠.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명하게 된 에디슨? 아니요. 아닙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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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명가가 되었다는 내용 어디 나오죠? 안 나오지 않나?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명가가 되기로 했다 이런 내용 어디 나오죠? 안 나오지 않나? 자, 5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로 문제를 풀지 마라. 뇌피셜로 문제 풀지 말라라고 얘기해. 저기도 한 명 있어, 주민 중에도. 물론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발명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 이게 주제인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안 나와. 네. 미클에는 네.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건. 어? 내 마음속에, 어, 에디슨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답을 고르는 겁니다, 이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들 틀려. 이 글의 주제라 그랬어. 이 글의 주제. 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고. 와. 이건 최고 아닌데. 이거 국어 문제. 어? 약점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었어? 에디슨이 청각장애라는 약점을 어, 어떻게 장점으로 바꿨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He could give all his thoughts to his work.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2번이죠. 그렇습니까? 주제는 그러니까 지금 왜 제목이 뭐예요? 제목 Edison's Deafness. Edison's Deafness가 바로 에디슨의 약점인 거죠. 약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쓸쓸하게 이러한 안 들리고 약간 쓸쓸하게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죠. 아니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그레이트 인벤토가 됐잖아. 네. 그렇죠? 왜? 장점으로 이용했으니까. 됐습니까? 영어 문제도 다 국어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빈칸에 그러면 들어갈 말은 he loved being deaf. He loved being deaf. He loved being deaf. 자, 그러면 being deaf에 대해서 이거 좀 어제 시험 쳐봤던데 많이들 틀렸어요. 자, deaf부터 간다. deaf부터 출발했어. 빙빙. 기차 출발했어. deaf의 뜻은 귀먹은. 귀먹은으로 할게 그냥. 그렇습니까? 얘가 뭐가 됐다? be deaf. 뭔 뜻이에요? 귀먹다. 그렇죠. 귀먹다죠. 어떤 시에 미 붙였으니까 하다시 됐죠. 자, 이제 기차가 더 갑니다. 뭐, being deaf.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그렇죠. 첫 번째 뭐, 귀 먹는 것. 또, 귀 먹는 중인. 여기서는 귀 먹는 것이죠. 귀 먹는 것. 네. 왜냐, loved 뒤에 왔으니까. 그는 마음에 들어 했었다 뒤에 왔죠. 네. he loved. 그는 마음에 들었을 때 무엇을? 귀가 먹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오, 오제 해오라 그랬는데 거기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알죠? 아하. 뭐 이제 눈치챘어? 그렇습니까? 오제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기차 이게 답이었죠 이거. 비먹은, 비먹다, 비먹는 것. Deaf, be deaf, being deaf. 하나씩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중인.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hated his deafness. 뭐지? hated his deafness. 그의 청각장애를 싫어했다. 아, 나 왜 귀가 먹은 거야? loved listening to people. 사람들이 말하 듣는 것을 좋아했다. solved his hearing problem. 뭐 했다? 풀었다. 해결했다. 무엇을 해결했다? 그의 청각 문제점을. 그의 청각적 문제점을 해결했다. Had trouble. 뭐 했다? 문제를 가졌다. 그렇죠. 곤란을 겪었다죠? 네. Because of his deafness. 그의 청각장애. 청각장애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됐습니까? 네. A bus soon arrived네요. A bus soon arrived. 누가 뭐 했다고 시작하고 있네. 누가 뭐 했대요?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대요? 금방. 그렇죠. 버스가 금세 도착했다. 무슨 시제로 도착했대요? 과거 시제로. 그렇죠. 과거 시제로 금방 도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So, 그래서 we didn't have to wait very long이죠. 그럼 we didn't have to wait very long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죠.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버스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arrived 하고 didn't have to를 보고 뭐의 일치라 그래요?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말 채워놓기 전에 we have enough time. 어디서 we have enough time? 우리는 무슨 시제에 충분한 시간이 있대요? 현재 시제. 그렇죠. 우리 현재 시제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we don't have to hurry. We don't have to hurry. We don't have to hurry up. 뭔 소리예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My eyes are not very good. 내 눈이 별로 좋지 않다. 무슨 시제? 현재 별로 안 좋대죠. 그러면 I have to wear glasses가 뭔 뜻이에요? 나는 안경을 써야만 한다. 그렇죠. 무슨 시제에 안경을 써야만 된대요? 현재 시제에 안경을 써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문제. 여기에 my eyes are not very good이 아니고 my eyes were not very good이었다. My eyes were not very good. I had to wear glass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